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 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문제 어떻게 풀었나요? 수능 중국어를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 이번에 문제 풀면서 생각보다 어려운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각각의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예년보다 수능 중국어의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 1년 플랜을 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내년에는 수능 중국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면 좀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지만 확실히 문제 난이도가 예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 중국어 나 그렇게 지금 매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 강의 들으면서 할 수 있어 하겠어 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자, 1번부터 우리 차근차근 문제 풀어 볼 텐데요. 이게 바로 그거야.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수능 중국어 막 한두 달 전에, 막 세 달 전에 막 벼락치기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문의하는 친구들이 있어. 한 세 달 전에 그지. 수능 세 달 전에 어떤 친구는 선생님 HSK 5급이 있는데요. 근데 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한 번? 중국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수능 중국어 지금 해도 1등급 받을까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나는 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이런 거야. 봐봐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삼성인데. 1번 같은 경우 네오 2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충 외운 친구들은 갑자기 네오 이거 삼성 아니야? 이렇게 물음표? 하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돼. 그지? 그러니까 1번 답이다. 맞췄다. 다른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 답이 1번이 아니야. 이 니오는 삼성이 아니라 이성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지오 있죠? 요게 삼성이에요. 이렇게 만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 한자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 친구들. 나 중국어 좀 잘한다고 해서 성조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친구들은 나 중국어 잘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1번부터 틀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수능 중국어는 뭐다? 단어에 한자에 성조까지도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1성이냐 4성이냐 특히 헷갈리고 2성이냐 3성이냐가 특히 헷갈리니까 주의하자. 알겠죠? 다음 2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에요. 밑줄 친 단어는 뭐냐면 띠에니응입니다. 띠에니응, 4성과 3성이에요.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하오마, 띠티에, 빵치오가 있어요. 자, 보면 4성과 3성의 조합은 A와 B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빵치우의 치오를 치오, 치오 대충 외우면 치오 이것도 이 삼성 아니야?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럼 A, B, C 5번 아니야? 이래서 틀린단 말이죠. 정답은 몇 번? A와 B 따라서 선택지 3번이 정답입니다. 성조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돼. 수능 중국어에서 요거 아는 친구들은 0.1초 만에 답이 나오지. 모르는 친구들은 0.1초 만에 답을 찾는데 그 답이 틀렸겠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왜?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3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에요. A, B, C, D 이렇게 한자가 주어졌는데 빠첸, 와즈, 려티엔, 커서가 주어졌습니다. 자, 사과하다, 미안하다, 말하다 라고 할 때 빠오치엔의 빠오는 요거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험에는 그렇지 이 빠오가 쓰여져 있죠. 이 빠오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빠오즈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뜻? 신문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잘못 쓰였죠.
그리고 D에 보면은요, 咳嗽라고 해서 이거는 뭐 기침을 하다라는 거예요. 기침을 하다라고 할 때 한자 이거 써야 돼요. 그쵸? 그런데 주어진 한자는 요게 쓰였어요. 이거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크라고 해서 15분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따라서 A와 D가 틀렸기 때문에 옳은 것만을 골라라. B와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선택지 3번이에요.